지금 노래 들리시죠? 소녀시대의 노래입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걸그룹 소녀시대가 안타깝게도 해체 위기에 놓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계약이 종료된 일부 멤버가 재계약을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소녀시대 해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 팀장님, 이거 사실입니까? 해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소녀시대? 사실 소녀시대가 출발할 때 9명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4년에 이제 지시카가 도중에 탈락을 네. 해서 빠졌고 8명으로 유지해 오다가 네. 이제 최근에 5명, 태연, 효연, 유리, 써니, 유나 이렇게 5명이 이제 재계약을 했고요. 네.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네. 세 사람이 이제 재계약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영과 티파니, 서연 이 셋이 네. 지금 재계약이 그렇죠. 안 되고 거의 절반가량이 이제 떨어져 나갈 위기이기 때문에 네. 많은 팬들이 아마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해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계약한 다섯 멤버를 가지고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세 명도 재계약은 되지 않았지만 네. 지금 현재 논의 중이지 완전히 재계약이 물 건너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해체설에 대해서 소속사 측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시죠. 계약이 종료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회사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멤버들과 논의 후에 결정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멤버 3명의 재계약 불발 소식에 이 소속사의 주가마저 지금 하락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소녀시대는 SM의 상징적, SM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보이그룹, 걸그룹이 많이 있었지만 네. 소녀시대만큼 또 지금 2세대 걸그룹 중에 주축이기도 하고 네. 유일하게 10년간 유지해온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걸그룹 가운데 10년까지 유지한 걸그룹은 없나 보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7년 주기로 7년간 그 공정거래 권유하는 그 표준 계약서상 7년을 권유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요계에서 대다수는 7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수 예를 들면 카라, 포미닛 네. 뭐 지금 2세대 걸그룹 중에 상당수가 7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10년을 유지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시대에 대한 관심이나 또 네. 소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그렇다면 10년이나 된 소녀시대 그만큼 기록들도 많이 갖고 있겠군요. 소녀시대가 세운 기록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소녀시대가 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2009년부터 세운 기록들을 보면 네. 거의 매년 동안 빠지지 않고 올해를 빛낸 가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한국 갤럽이 발표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또 각종 공중파 이런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100여 번 이상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활약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도쿄돔에서 5만 명 사람이 궁집한 가운데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네. 2011년에는 한국 여성 그룹 최초로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유준 기자가 이 소녀시대 설명은 자료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외워서 하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군요. 자, 그리고 또 연예인 우표 최초의 모델이 소녀시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소녀시대 데뷔 5주년을 기념해서 이 우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부 16장인데요. 네. 멤버가 9명, 당시 9명이니까요. 9명의 각자 친필 사인된 우표하고 또 발표했던 앨범 재킷을 포함해서 그게 5장, 16장을 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우표 제작이 최초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2세대 아까 얘기했던 2세대 걸그룹 중에서 정말 소녀시대가 케이팝 한류를 끈 주역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네. 기여한 바가 너무나 크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네. 소녀시대가 저렇게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기획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봅니까? 이 소녀시대가 흥행 수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발표된 게 하나 있는데요. 셀럽 미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네. 매체가 전 세계의 역대 걸그룹 투어 매출 톱10을 꼽아봤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그 4위를 차지했는데 무려 357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357억을 벌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한 차례 공연, 그러니까 투어 했으니까 여러 도시를 가면서
공연하면서 벌어들인 것이고요. 네. 사실 소녀시대는 그런 투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집계에서 6위에서 8위를 또 랭크를 기록을 했는데 네. 거기에도 보면 대충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강 팀장님, 그러면 소녀시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저 멤버 개개인도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저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법니까? 얼마를 법니까? 사실 뭐 멤버 개개인의 수익은 비밀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벌어들인 돈은 지금 이유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렇지만 7년간 보통 네. 7년간이죠. 그래서 네. 소녀시대를 발굴해서 연습생부터 이제 키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숙사가 비율을 많이 가져가게 돼 있고요. 네. 되게 7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재계약을 할 상황에서 이제 멤버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네. 멤버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지금 멤버 중에 윤아가 많이 벌었어요. 윤아는 뭐 간판이긴 한데 오히려 뭐 태연이라던가 네. 네. 지금 돈을 많이 일단 쓴다. 누가 많이 쓰느냐? 네. 뭐 수영은 백화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예를 들면 네. 다 멤버마다 각자 소비를 보면 뭐 네.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뭐 집과 차를 사주고 이런 걸로 유출하는 거지 예. 구체적으로 뭐 연간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지금 최근에 또 라디오 방송에서 네. 인터넷 방송이었나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수영 씨가 네. 백화점을 안 가는 이유, 쇼핑을 하지 네. 않는 이유를 밝혀갖고 또 화제가 됐다고. 부럽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태연이 이제 누구 다시 태어나면 누가 엄마 좋냐 이렇게 수영이를 엄마로 삼고 싶다. 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잘 산다. 매일 백화점 매일 간다. 그래서 네. 좋다 이랬는데 수영이 또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 백화점 안 간 지 석 달 됐다. 오래됐다. 네. 왜 오래됐냐 하니까 다 사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네. 더 이상 살 게 없다. 저는 수영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다 많이 벌죠. 뭐. 예. 이 소녀시대 이름은 소녀인데 또 벌써부터 노후 데뷔까지 해놓는 멤버들도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 저 소녀시대 멤버 중에 써니는 네. 저축으로 재테크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 지금까지 저축해준 돈으로도 네. 뭐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 남자만 잘못 만나지 않으면 네. 나는 노후 데뷔 같은 거 필요 없다는 얘기를 또 TV 프로그램에서 했다고 하네요. 네.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그런지 정말 강 팀장님 도대체 네. 어느 정도 벌길래 저런 말을 할까요? 몇백억 원 정도 되나 보죠? 몇백억까지는 가지 않고요. 아 그래요? 제가 뭐 현장에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대략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뭐 핑클의 이효리 씨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제주 살잖아요. 예, 그 항상 그러잖아요. 나 평생 네. 먹고 살 건이 있어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활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 제주에 네. 집이 있고 또 뭐 저기 병천에 가면 뭐 자기 건물도 있고 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빌딩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네. 아마 소녀시대 멤버들도 상당수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뭘 먹고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누가 7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10년을 유지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시대에 대한 관심이나 또 네. 소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뭐 그렇다면 10년이나 된 소녀시대 그만큼 기록들도 많이 갖고 있겠군요. 소녀시대가 세운 기록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소녀시대가 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2009년부터 세운 기록들을 보면 네. 거의 매년 동안 빠지지 않고 올해를 빛낸 가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한국 갤럽이 발표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또 각종 공중파 이런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100여 번 이상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활약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도쿄돔에서 5만 명 사람이 궁집한 가운데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네. 2011년에는 한국 여성 그룹 최초로 오리콘 위클리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유중 기자가 이 소녀시대 설명은 자료를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외워서 하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군요. 자, 그리고 또 연예인 우표 최초의 모델이 이 소녀시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노래 들리시죠? 소녀시대의 노래입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걸그룹 소녀시대가 안타깝게도 해체 위기에 놓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계약이 종료된 일부 멤버가 재계약을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소녀시대 해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 팀장님, 이거 사실입니까?
해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소녀시대? 사실 소녀시대가 출발할 때 9명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4년에 이제 지시카가 도중에 탈락을 네. 해서 빠졌고 8명으로 유지해 오다가 네. 이제 최근에 5명 태연, 효연, 유리, 써니, 유나 이렇게 5명이 이제 재계약을 했고요. 네.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네. 세 사람이 이제 재계약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영과 티파니, 서연 이 네. 셋이 지금 그렇죠. 재계약이 안 되고 거의 절반 가량이 이제 떨어져 나갈 위기이기 때문에 네. 많은 팬들이 아마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해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계약한 다섯 멤버를 가지고 유지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세 명도 재계약은 되지 않았지만 네. 지금 현재 논의 중이지 완전히 재계약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소녀시대 데뷔 5주년을 기념해서 이 우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부 16장인데요. 네. 멤버가 9명 당시 9명이니까요. 9명의 각자 친필 사인이든 우표하고. 또 발표했던 앨범 재킷을 포함해서 그게 5장, 16장을 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우표 제작이 최초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2세대, 아까 얘기했던 2세대 걸그룹 중에서 정말 소녀시대가 K-POP을 K-POP 한류를 끈 주역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네. 기여한 바가 너무나 크거든요. 국가적으로도요. 그런데 네. 소녀시대가 저렇게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기획사에 돈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봅니까? 이 소녀시대가 흥행 수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 발표된 게 하나 있는데요. 셀럽미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네. 매체가 전 세계의 역대 걸그룹 투어 매출 톱10을 꼽아봤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4위를 차지했는데 무려 357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357억을 벌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한 차례 공연, 그러니까 투어했으니까 여러 도시를 가면서 공연하면서 벌어들인 것이고 물건 나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해체설에 대해서 소속사 측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시죠. 계약이 종료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회전 투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멤버들과 논의 후에 결정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멤버 3명의 재계약 불발 소식에 이 소속사의 주가마저 지금 하락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소녀시대는 SM의 상징적, SM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보이그룹, 걸그룹이 많이 있었지만 네. 소녀시대만큼 또 지금 2세대 걸그룹 중에 주축이기도 하고 네. 유일하게 10년간 유지해온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걸그룹 가운데 10년까지 유지한 걸그룹은 없나 보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7년 주기로 7년간 그 공정거래 권유하는 그 표준 계약서상 7년을 권유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가요계에서 대다수는 7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수 예를 들면 카라, 포미닛 네. 뭐 지금 2세대 걸그룹 중에 상당수고요. 네. 사실 소녀시대는 그런 투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계에서 6위에서 8위를 또 랭크를 기록을 했는데 네. 거기에도 보면 대충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강 팀장님, 그러면 소녀시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저 멤버 개개인도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저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법니까? 얼마를 법니까? 사실 뭐 멤버 개개인의 수익은 비밀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벌어들인 돈은 지금 이유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렇지만 7년간 보통 네. 7년간이죠. 그래서 네. 소녀시대를 발굴해서 연습생부터 이제 키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수속사가 비율을 많이 가져가게 돼 있고요. 네. 되게 7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재계약을 할 상황에서 이제 멤버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네. 멤버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지금 멤버 중에 유나가 많이 벌었습니다. 막 유나는 뭐 간판이긴 한데 오히려 뭐 네. 태연이라던가 네. 지금 돈을 많이 일단 쓴다. 누가 많이 쓰느냐? 네. 뭐 수영은 백화점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예를 들면 네. 다 멤버마다 각자